교칙에 성도 규정이 있거든요. 뭐 하면 교내봉사, 뭐 하면 사회봉사, 뭐 하면 특별교육이 있어요. 이게 있어. 그래서 실은 선생님 중학교 계시면 중학교. 네. 중학교는 뭐까지 가능하다? 출석정지. 출석정지 한 번에 며칠까지? 이런 곳이 안 나오지. 10일까지. 몇 번까지 갔느냐? 3번까지. 근데 지금 바쁘게 이런 곳이 준비할 때 이런 거 모르나. 근데 이게 하느님께서 애들하고 싸우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저는 이거를 교실 뒤에다가 B4, A4는 묻혀버리잖아요. B4로 거울 옆에다 붙여요. 오면가면 스며들도록 아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는데 선생님도 몰라. 그럼 애들이 어떻게 알겠어? 아무 척. 아마 있을 거예요. 기정표가 있을 거예요. 예. 제 규정 집에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 안 돼. 이런 것이 없으면 그거는 우리가 법률을 위반하는 거예요. 원래 형법이라는 건 항목이 다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불법이 되는 거구나. 그리고 특히 수업과 관련돼서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따로 모아. 그럼 예를 들어서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이런 거. 교권과 근데 저는 교권이란 말을 쓰지 말자는 주제예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교감이 교사의 권리 이렇게 협소하게 자꾸 해석이 돼서 학생인권하고 대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가 그거 아니에요. 교권이란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권리예요. 이거는 헌법에서 위임된 권리입니다. 어떤 대척되는 기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 집에 저는 학습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면 누가 피해봐요? 선생님이 피해봐요? 애들이 피해봐요. 또 교권을 침해한 이런 내용들을 골라서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하는 경우 그러니까 메모를 해놓으세요. 학습권 침해. 자, 학습권 침해라고 검색을 해요.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선생님들 이거 하나만 잘 운영하셔도 애들하고 싸움을 80% 줄일 수가 있어요. 저는 아예 자꾸 수업 중에 애들이 수업을 방해하고 그래서 결국 선생님들하고 애들하고 갈등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게 왜 분명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쩔쩔매고 다니고 알고 보니 애들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 선생님들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아예 제가 학습권 침해사항 신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교실 칠판 있으면 여기다 붙여주고 있어. 교실에 다. 그리고 요 항목 요런 것들 이거 학교별로 좀 달라요. 근데 여기는 보면 그 휴대용 전화기를 사용하거나 벨소리 하면서 진동이 울리는지 경계봉사 사용해서 그걸 축소했더니 그러니까 아까 내가 휴대폰 안 낸다 싸우지 마세요. 근데 이걸 내일 당장부터 하면 안 돼요. 다 계도 기간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충분히 시간 줄이도 쫄 시간도 필요해. 아이고 나 큰일 났다 그랬죠. 한번 선생님하고 대응하는 애가 교칙과
학교 교칙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거예요. 중등교육, 초중등교육법에 학칙이라는 게 법을 인정한 거.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주고, 안돼, 옐로카드, 1차 경고, 한 번 더, 그러면 바로 이렇게 가요. 물론 학교마다 생활지도 부산생들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분위기가. 저는 아예 차라리 내가 고생을 좀 하는 게 낫다. 여기에 해당하고 다 신고하셔라. 네. 백수자로 모셔도 돼요. 네. 좀 길게 해드릴까요? 길게 해드릴게요. 아, 네. 아, 됐습니다. 아, 이게 또 음질이 좋아야 예. 소리가 작으면 품질이 떨어져. 이 학교나 교사의 정말 그리고 싸우지 마시고 그냥 쿨하게. 관계야, 지금 너의 행동은 각종 교육 활동 중에 질서를 물러가게 만든 경우인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당이 되겠네. 풀어. 화낼 필요, 화낼 필요가 없어. 우리가 너무 몰라요. 이게 막 자세하죠? 근데 여기다가 동학년에서 좀 이렇게 선생님들이 여기 이왕에 여기 오셨으니까 선생님 수고하셔가지고 이거 파일 올려놨거든요. 각각의 버전으로 해서 여기에 붙여놓고 우선 동학년을 설득해. 그래서 또 학년부장 선생님이 다른 학년들이 다 참고해서 여기다 붙여놔. 그리고 쟤네들 전부 신고하세요. 그리고 제가 경달을 작심하고 있죠. 애들 선도를 했어요. 그다음 지나니까 생활지도가 팔을 잡아요. 한 번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